아유, 시간 줄일 수 있겠는데? 토요일이다. 토요일이다! 아, 직접 쎈 나는 써서 틀릴 수도 토요일이었습니다. 있고요. 고정됨으로 추정됨. 그리고 고정 데미지로 그거 추정이 3개 됩니다. 깔아야 돼요. 그거 3개 깔아야 되냐고요? 쿨이 될 때마다 까는 게 좋습니다. 최대 3개요. 내르 기간테에는 3개를 까는 게 좋습니다. 그래, 이거 고정 데미지인 것 같아요. 일단 좋음. 아무튼 좋음. 야! 저 오토 스킵 이런 거 없나? 영상에선 3개 깔아서. 아, 이게 왜 그러냐면 최대 3개이기 때문에 일단 쿨이 돌기 전에 3개를 다 깔아놓고 3개를 깔고 그 다음에 쿨타임이 돌 때마다 까는 거죠. 이 유탄 이거 수준여의 원샷 박은 다음에 욕심은 스킵할 수 없습니다. 아, 그럼 과연 직화군. 며칠까지 할 것인가? 오늘 뭐 주말이니까 좀더 늦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? 쟤뭐 하는 거야? 깜짝이야. 머리 식자재를 주세요? 아끼기 위해 아, 식욕을 젠장. 낮추려는 전략. 아, 천잰데? 야, 역시 똑똑한 애들은 발상이 달라. 라보로 깼는데 또 라보라니? 아, 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아까 전에, 해보 라보 보호관 등이 아. 맨날 게임하고 맨날 늦잠 자고 그냥 자러 갈게요. 그럴 수도 있지. 그래요. 좋은 밤 되세요. 좋은 꿈 꾸시고. 안녕히 계세요. 넵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쟤왜안 와? 지뢰 밟으러 와라, 이 자식아. 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손이 안 따라줬다고 한다. 검은 궁 꿈꾸세요. 슬프게도 그게 무슨 꿈이야? 악몽 아님? 이야, 쟤 아무것도 못하는데? 아니, 니가 왜. 지뢰 뽕에 취한다. 역시 처음이 어렵지. 그러고 지뢰 보니 이렇게 밟으세요. 난임몹이 없네요. 그렇지. 이 캐는 난임몹이 없어요. 아마 고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지. 아, 뭐야, 꼬리? 꼬리도 맞아보네. 사망하신 거 아님? 자려고 했더니 왜 잠이 안 와? 유유. 슬프게도. 트레일러 보면. 어? 테오랑 쿠샤리랑 맞다이 까던데요. 뭐, 고룡은 고룡끼리만 싸운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까 신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. 뭐 여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지. 좋아, 지금 참열탄까지 다 썼어요. 그러면 이제 관통탄 2레벨. 키리는 호구라서 일반 몹이랑도 싸울 것 같은데. 일반 몹이 만만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쪼맨에서 라잔이 애시당초 불참이라서 아쉽네. 라잔 라잔이 DLC로 키가 나오지 않을까요? 키너인데. 뿅. 라잔이 키링 킬러라고요? 그런 설정이 있었던가? 점프? 이빌조 같은 놈 말고 라잔부터 내놓지. 이빌조 너무 라잔이 아이돌인 키링 것 같아요. 없잖아.
몰랐어. 어? 라잔이 키리를 먹는다고요? 진짜로? 그래서 라잔이 전기 쓸 수 있는 거고. 아. 아 뭐야 왜? 아 왜? 어 몰랐어요. 둘리. 둘리. 그런 건 아닌데. 그런 거 아니랬는데요? 시네마틱 같은데 보면 그런 거 아니었나요? 그런 거 아니었대요. 너무 당당해서 속았어. 키린이 라잔에 밀리는 것처럼 묘사가 될 뿐임. 지송 히읗히읗 어디서 잘못 들은데. 빠른 사과. 어, 빠른 사과 너무 좋은데? 본받아야 할 빠른 사과. 중국 문헌대는 아예 내쫓겨서 도망침. 아하? 아 중국 문헌. 문헌 프론티어에는 포획한 몬스터를 데리고 대전하는 오호. 아니, 대투기장이란 그럼? 게 있는데 개싸움 아님? 히든 몬스터로 라잔을 포획해서 테이밍할 수 있는데 어 개꿀잼이겠는데? 라잔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가 키린 푸른불이긴 합니다. 헐. 이제 아빠도 자러 갔으니 맘 놓고 볼 수 있겠군. 세상에? 아, 그 이야기 들은 거였나 봅니다. 아하. 그걸 키린 먹는다고 생각했나 보네요. 이 소문이라서 와전됐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아니 소문? 뭐 여튼 어 충격과 공포. 어 진짜로 키린 잡아먹는 줄 알았네. 피하고 나자는 대체 왜 고룡의 분류가 안 되는지가 제일 미스테리. 어 맞아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. 누가 딱 봐도 고룡 같은데. 진짜 누가 봐도 고룡인데. 고룡이라는 어, 뭐야, 게 뭐야, 연구가 안 된 몬스터 아닌가요? 12시 아! 20분에 다시 올게요. 어, 원순이라서. 그때까지 할지는 모르겠군요. 하려나? 하겠지? 연구가 와. 되어서 고룡이 아닌 거 아닌지. 원숭이라서 연구가 된 나머지 고룡으로 분류를 못하고? 으아! 고룡이라는 게 그냥 지들 멋대로 묶은 개념이라서 뭐. 아하, 아 그래요? 오. 고룡관측소 이런 곳에서 분류한다는 설정이긴 한데 애초에 용도 아닌데 키린이나 문어 같은 놈도 고룡인데 도스케루비도 고룡으로 넣는 등 기준이 애매. 아니 근데 문어는 멋모르면 용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생겼어요. 그러니까 뭐 걔네의 심정이 이해는 가는데 정체를 알고 좀 충격이었지만. 그 뼈 문어 말고 풍선 문어? 풍선 문어? 풍선 문어가 있어요? 야마츠 꾸미. 야마츠 꾸미? 어우 다리 전다. 어우 금방 잡을 수 있네. 야마츠카미가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. 아하. 네 그놈. 그래서 옛날에 때려친 저는 누구 어떤 앤지 모르는 거군요. 신작으로 접한 놈은 존재도 모를 만도. 이 이후로는 안 나오죠. 신작으로 접한 놈
접한 놈 접한 사람. 접한 놈 슬픈 것. 키우키우키우. 헌터 대전에선 가장 오래된 고룡이라고 하던데. 오호. 아유 이거 접한 사람은 그놈 존재도 모를 만도 라고 쓰려다 이상하게 줄여버렸네. 그럴 때도 있죠. 실제로 가장 오래된 고룡은 선조룡인데. 어? 오 깜짝이야. 그래 10분 침이라도 해보자. 5분 침은 그 5분 침은 내 능력으로 조금 무리가 있고. 미라보레아스는 기록이 검열됨 인지라서. 아하? 알려진 고룡 중 가장 오래된 놈. 어, 원래 우와. 설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지. 그쵸, 뭐 언제나 그렇죠, 설정이. 뭐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. 자러 가나? 자러 가는 거겠지? 뒤져라 얍! 뒤져라! 실제로 가장 오래된 용이자 모든 용의 조상인 건 선조룡 미라보레아스 흰색. 폭탄. 아 고룡들은 특이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? 아하 그래서 선조룡이라 그러는 거구나. 그럼 나잔이 그게 없어서 고룡이 아닌 건가? 고룡 잡으면 고룡의 피라는 소재가 나오죠. 그렇죠. 아 그래서 그래서 특별한 피라는 소리가. 아우 야! 고룡이 아닐 텐데. 키린이 고룡혈 주지 않아요? 함정을 까시지. 12시 이거 얘가 고룡이라서 아마 함정이 안 먹힐 거예요. 저런. 함정을 주는 건 함정이 안 깔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. 어이 젠장. 아. 또 치었네. 또 치었어. 아오 먹고 야 좋았어. 지뢰뿅. 아 이놈아 나 죽는다. 물약 그렇지. 됐어. 키리는 고룡열 안 줍니다. 안 줘요? 진짜로? 아 옛날에 고룡혈 등장했던 보스 기반인 프론티어에서 안 주니 확실할 아, 겁니다. 됐다. 그렇군요. 옛날에 그러면 고룡혈 먹는답시고 키린 잡았던 건 다 뻘짓이었네. 왜 그랬을까? 뭐 설정상 고룡혈을 가지고 있는데 소재로만 안 주는 건지 어떤지까지는 모르겠다만. 뭐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. 주는지 안 주는지만 중요하지. 설정이야 뭐. 도스케루비라 피도 안 남아서 안 나오는 건가? 도스케루비. 케루비? 12분 52초. 이응 옆이의 선풍기 소리가 설마 풀포 소리인가요? 아 들리나요? 들리시나요? 옆에 선풍기 소리가 설마 하던 풀포 소리입니다. 날아라 풀스콥터!